7절판 시작하겠습니다. 7절판에서는요, 먼저 냄비를 쓸 건 없어요. 프라이팬만 나중에 다 재단이 되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 먼저 오이, 당근, 소금에 절여야 되고 서기를 불려놔야 됩니다. 만약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절일 거, 불릴 거, 데칠 거 이런 것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자, 물에 이렇게 불려만 놓으시면 돼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너무 뜨거운 물은 이 검은색도 벗겨지고 버섯의 맛이 좋지 않으니까 찬물, 미지근한 물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이, 당근 절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전체 5cm고요. 오이는 가시가 있으면 가시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돌려 깎아서 슬근슬근 비비고 있습니다. 엄지 칼 중앙에 있고요. 0.2 두께로 되도록이면 안 끊어지게 이렇게 돌려서 껍질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껍질을 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양이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더 돌려 깎으셔도 돼요. 사실은 녹색만 써도 양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길이로 썰어야지 가로로 썰지 않습니다. 길이로 0.2로 채 썰어줍니다. 자, 오이는 채 썰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써시고 이쪽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는 시험장 가서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천천히 썰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빨리 썰어도 사이즈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절여보겠습니다. 자, 당근 먼저 썰고 절여야죠. 5cm 맞추고, 재단은 자나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손가락은 잠깐씩 이렇게 활용하는 용도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당근은 단단하니까 슬근슬근 비벼 썰고 오이처럼 돌려 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편 썰고, 편 썰은 당근은 채 썰어서 0.2cm를 만들어줍니다. 오이, 당근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자, 당근도 다 채 썰어서 양 비슷하게, 예, 시험 볼 때 양이 조금 많으면 적당히 버릴 수는 있는데 요거 썰기 힘들어, 요거 안 이뻐 하면서 다 버리시면 양이 부족하겠죠. 자, 당근하고 오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이, 당근을 먼저 썬 이유는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그릇이 작다면 이렇게 반찬 접시나 볼 이용하셔가지고 따로 절여주세요. 막 여기 물이나 소금 가지 않도록. 자, 소금은 두세 손가락 정도나 아니면 수저 이용해서 이렇게 소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 살짝 튀겨주시면은 더 빨리 절여집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나 절이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마늘도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서기는 검은색 부분이 있고요. 안에 약간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익깁니다. 이걸 다 하얗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개수대에서 하셔도 돼요. 자, 소금 넉넉하게 한 큰술 정도 넣고 이렇게 박박 비비면 힘을 많이 줘요. 그러면 안에가 조금씩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충분히 불려져야 깨끗하게 하얘져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서기가 정말 큰 사이즈인데 이게 자잘하다면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럴 때에는 소금을 아예 넣고 조물조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는 전체 다, 네,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돌에서 자라나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끼가 좀 있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된 서기는 소금 많이 넣었잖아요. 한번 씻어서 사용해 볼게요. 서기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돌이에요.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버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큰 거를 먼저 넣고 작은 거를 그 위에다가 포개어서, 다 작다면 그냥 뭉쳐주시면 돼요. 돌돌 말아서 가늘게 채를 썰어 양념합니다. 서기 양념은 소금 참기름이에요. 그런 양념들 시험장에 다 가실 때 외워서 가셔야 됩니다. 서기는 채 썰어서 소금 참기름, 부서져 있어도 꼭 채 썰어서 양념해주세요. 자, 요건 절이는 거 아니니까 소금 많이 넣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 자, 그래서 조물조물 양념해놓고 주변 정리하겠습니다. 자, 야채가 다 썰렸으면 이제 고기 썰어줍니다. 자, 소고기는 결대로 썰어주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5cm인데 줄어드니까 6cm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6이나 6.5c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포를 떠서 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중에 익으면 두꺼워지니까 뜰 때는 또 0.1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넘겼고 뒤집어서 슬근슬근 비비는데 몸이 뒤로 살짝 빠져야 되고 칼 위에 손가락을 하나 올려놓으셔야 힘이 빠져서 포뜨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자, 그 다음에 핏물이나 물기가 없어야 하고 손으로 다 이렇게 눌러버리면 다치니까 고기를 누르는 손 말고는 나머지는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꾸 고기가 끊어지시죠. 그게 칼이 무서워서 그런지 자꾸 칼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요. 칼은 수평이 되게 위아래 비벼가면서 포를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를 뜨신 다음에 결대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결, 채.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썰어볼게요. 익으면 두꺼워지니까요. 0.1 정도 되게 한번 썰어볼게요. 자, 고기 썰었으니까 도마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양념해 볼게요. 소고기는 약 30g 정도 나오는데, 자, 파마늘과 간설 파마 오케참이죠? 간장 하나 기준이니까 한 작은술이요. 설탕 반 작은술 넣고, 간장 한 작은술, 파마늘 이미 들어가 있고요. 물기 없는 손으로 깨 부셔주시고, 검은 후추 하나 안 넣었죠? 참기름. 자, 7가지 양념은 시험 볼 때 무조건 외워가세요. 간설 파마 오케참. 자, 그렇게 해서 소고기 양념합니다. 오이 당근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절여지면요, 오이와 당근이 부드럽게 휘어요. 이런 식으로 부러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에 씻어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돼요. 개수대에서 하시면 돼요. 자,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자, 각각 물기를 빼서 볶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둡니다. 자, 이제 밀전병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전병은 밀가루 6개, 물 6개 동량해 주시면 되고요. 밀가루는 이렇게 깎아서 한 큰술이 한 큰술이고, 사실 6개면 7장까지 나올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하셔도 되고, 시험 볼 때는 밀가루가 대략 반 컵쯤 계량돼서 종이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은 동량인 6번. 네. 근데 만약에 그릇에 물이 좀 있었거나 밀가루가 조금 질었다면은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소금 약간 넣었어요. 그래 섞어서 농도를 먼저 체크합니다. 농도를 체크해보고 덩어리 진 거 풀어주시고, 저는 물이 6이 아니라 한 7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섞였다면 체에 한번 걸러서 덩어리를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저로 내리고 밑에도 내려줘야 충분히 양이 나오겠죠? 자, 농도 잘 맞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밀전병, 그 다음에 오이 당근 씻어뒀고, 서기고기 양념 해두고, 계란까지 준비하고, 후라이팬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단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 흰자 양쪽으로 분리해 주시고, 혹시 분리하시다가 노른자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다 부으시고요. 수저로 이렇게 건져 주셔도 돼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알끈을 빼기도 하는데 알끈이 안 빠지면 나중에 이렇게 젓가락이나 수저 이용해서 알끈 빼줍니다. 그다음 약간의 소금 항상 100% 넣어주시면 돼요. 어느 지단에서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젓가락 이용하셔도 당연히 되겠죠? 젓가락으로 아니면 수저로 지그재그로 섞어서 큰 덩어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 큰 덩어리를. 그 다음에 채 내리셔도 돼요. 혹시나 잘 안 풀린다면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었는데 기포가 많이 생기면 이거를 기울여서 수저로 한번 이렇게 제거하시면 훨씬 쉬워요. 이 기포를 제거 안 하면 지단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른자. 노른자는 기포가 잘 안 생겨요. 네, 생겨도 이렇게 톡톡톡 내려쳐 주시면 돼요. 채로 내려도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로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자, 지단입니다. 불은 약하게 해주시고 프라이팬을 달궈주세요. 달구신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또 식용유를 달궈줍니다. 바로 닦지 말고 기름을 한번 이렇게 코팅을 시키고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 기름이 너무 많은 경우에 지단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약간만
촉촉하게만 코팅을 해주시고, 이러는 중간에 불이 세다면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자, 온도가 높다면 이렇게 불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흰자부터 하든 노른자부터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흰자 하면서 동시에 노른자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흰자가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흰자를 먼저 넣고 노른자를 넣고 노른자를 뒤집고 그 다음 흰자를 뒤집으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 체크할 때 이렇게 손을 올려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는 조금만요 이렇게 갖고 와봐요. 갖고 왔는데 지글지글 끓는다. 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거죠. 그렇다면 조금 식혀서 하도록 합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칙 소리가 안 나면서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정도가 좋고요. 제가 잠시 불을 꺼놨다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란을 손잡이를 이용해서 펼쳐주시거나 수저를 이용해서 펼쳐주세요. 자, 중간에 부풀어 오르는 데가 있다면 불이 세다는 증거입니다. 약불로 해도 오랫동안 달구면 세요. 그럼 잠깐만 불을 끄고 남은 열로 해주시면 되고요. 노른자는 양도 적고 금세 익고 뻑뻑하기 때문에 수저로 얼른 긁어서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양이 항상 비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흰자만큼 넓게 펼쳐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후라이팬 사이즈는 26cm입니다. 자, 사이즈는 크게 상관없어요. 팬 사이즈는. 자, 다시 약불로 켜고요. 온도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후라이팬 들었다, 놨다. 자, 빨리 뒤집으면 흰자 찢어집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팬이 크다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후라이팬에 골고루 열이 닿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요. 자, 노른자 먼저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른자 색깔 변했고요. 익은 데부터 잡고 가운데 살짝 걸터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는 지금 이쪽이 조금 덜 익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려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조금 더 말랑말랑해 보여요. 그럼 남은 열로 조금 더 익혀 볼게요. 자, 이제 흰자 뒤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뜨겁거나 찢어질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양쪽을 다 떨어뜨린 후에 뒤집어 주시면 훨씬 안전하죠. 얇은데 잡고 살짝 빨래 널듯이 걸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주고, 혹시나 구부러지거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렇게 키친타올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약불. 자, 그리고 지단은 식은 다음에 썰어줍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두시고요. 다른 거 볶을 거 있다면 볶는 거 끝나고 그때 지단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색깔 확인하시고, 투명한데 없이 잘 나왔어요. 자, 갈색 안 나죠? 계속 프라이팬에 있어도 약불 껐다, 약불 껐다 이렇게 불 조절 해줍니다. 자, 칠절판에서 밀정병도 마찬가지로 지단처럼 팬을 달구고 그 기름을 살짝만 닦은 후에 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6개를 못 붙여요. 한 3개씩 붙이면 되고, 수저를 이렇게 꺾어서 하시면은 훨씬 편할 거예요. 동그랗게 굴리기가. 자, 한 수저 정도 깎아서 달궈진 팬에다가 쭉 다 따르시고, 크게 한 방향으로 3번 정도만 이렇게 원을 그려봅니다. 자, 다시 그 옆에서 하나하고 기다리시면은 시간 안에 못 내니까 이렇게 한 3장 정도까지는 붙이려고 해보세요. 자, 또 하나 마저 붙일게요. 쭉 다 따라주시고 한 큰술입니다.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익으면 말려 올라와요. 그때 뒤집어서 반대편 한 3초 정도만 익혀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끝에가 말려 올라옵니다. 그럼 또 뒤집고 익은 거 꺼내고, 꺼내실 때 키친타올 위에 꺼내시면은 키친타올에 붙으니까 그릇이나 도마 위에다 해두시고 전병끼리 붙여놓지 마세요. 하나씩 펼쳐서 식혀둔 다음에 나중에 합쳐줍니다.
자, 이렇게 6개 전병이 다 붙여졌다면 이제 채소들을 볶겠습니다. 자, 기름은 이제는 두를 거예요. 물기 다 빼놓고요. 오이부터 볶아줄게요. 볶으실 때는 항상 색깔이 좀 연한 거부터 양념이 적은 거부터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절판은 오이 볶고 당근 볶고 석이 볶고 고기 볶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이는 센불로 빨리 볶아서 갈변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볶아서 꺼낼 때도 펼쳐 식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당근. 기름이 여분이 있어서 제가 또 두르지 않았습니다. 당근은 익을 때까지 약불이나 중불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속에 익을 때까지 좀 볶아줍니다. 자, 당근 다음 석이죠. 자, 당근 빼겠습니다. 석이는 오랜 시간 동안 볶지 않습니다. 날거 그대로 먹을 수도 있어요. 소금 참기름만 스며들 정도로 살짝만 볶아주시고 기름이 많으면 뭉쳐져요. 그래서 기름 많지 않게 그냥 남아있는 기름으로 이렇게 볶아볼게요. 자, 석이 다 볶았고 그 다음에 고기입니다. 석이 하고 나서는 프라이팬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한번 키친타올 정도로만 닦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기름, 그 다음에 소고기. 자, 소고기는 반드시 익어야 됩니다. 안 익으면 실격 처리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다 익혀주시고 약한 불이나 중간 불로 해주셔야 고기가 타지 않으면서 속까지 다 익습니다. 자, 고기는 모두 익어서 접시에 빼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전병을 6장, 8cm 6장이에요. 만약에 6장이 안 되면 0점 처리됩니다. 자, 요즘에는 실격 오자 확인시켜드리죠, 수험생들. 자, 그래서 꼭 6장 맞춰놓으셔야 돼요. 식은 후에 겹쳐서 가운데 딱 놔보세요. 자, 그리고 지단 썰겠습니다. 지단은 5cm. 그리고 0.2로 채쌉니다. 자, 노른자도 자, 0.2로 채쌉니다. 자, 그리고 재료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편편하게 놓으셔도 되고 동그랗게 말아 놓으셔도 되는데요, 다 통일감 있게 놓으시면 이쁠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려 담는 재료는 6개거든요 전병까지 7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되게 놔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놓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같은 색인 검은색 석이랑 고기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번에 잡아서 깔끔하게 묻지 않도록 옆에 올려주시고 재료의 양은 다 비슷하게. 자, 오이도 당근도 깔끔하게 양 비슷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자, 칠절판은 재료 7개 잘 담아주시고 전병 사이즈 그리고 모든 재료가 크기가 균일하게 양도 균일하게 담아주셔야 합니다. 비교적 시간이 모자른 메뉴니까 조금 서둘러서 칼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칠절판 완성되었습니다.